안녕하세요. 오르간 짱쌤입니다. 큰 일을 잘 진행하고 다시 초심으로 여러분 앞에 오르간 레슨하러 왔습니다. 11월 중순이고요. 많이 추워졌잖아요. 12월 크리스마스까지 성탄절 찬양을 꼼꼼히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. 아주 쉬운 찬송가 중에 하나인 고요한 밤, 거룩한 밤은 웬만하면 이제 다 치시잖아요. 그래서 초보 분들에게 처음 오르간을 배울 때 드리는 과제로도 저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, 좀잘 그래도 해야 된다면은 이 3도 진행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? 피아노 치시던 분들이 이렇게 그냥 건너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페달로 밟아줄 수 있으니까. 근데 오르간에서는 밟아줄 수가 없잖아요. 페달을. 그 울리는 페달을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손가락을 사용해서 계속 이동을 해줘야 돼요. 저희도 숨을 쉬는 게 새로운 손가락 번호. 이렇게 하지 마세요. 이렇게 하면은 한 음이 떨어진 게 들려요, 오르간에서는.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. 꼭 이렇게 하세요. 오른손으로 가는 거 제가 보여드렸죠? 천천히 전체를 한번 쳐보겠습니다. 3박자씩 했어요. 그런데 한마디에 한 번씩 하셔도 돼요. 자, 그럼 이거 큰 소리 빼고 다시. 끊어지잖아요. 호흡을 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끊는 분들이 계셔. 다시 거룩한 밤, 어둠에. 거예요. 근데 여기서 호흡을 하고 가라 그러면은 준비하고 있어요. 이거는 호흡을 하고 가는 거예요. 한 번만 더 고요한 밤부터. 감사 기도 드릴 때두 번째 단에서 그다음 세 번째 단 내려올 때 여기도 좀 이동이 많아요. 레
도까지 가고 그 다음에 미플랫을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초보자들은 좀 해보신 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죠. 그럼 여기 파, 시, 레 있죠. 이렇게 끝났죠. 그런데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게 라, 미, 도로 시작을 해. 그러면은 요럴 때 왼손이 엘토를 잡아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레가토가 뛰는 공간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죠. 그럴 땐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많이 표기를 해요. 엘토를 왼손이 잡아주는 경우. 그래서 여기서 넘어올 때 이렇게. 그럼 또 손을 한번 보세요. 드릴 때 다 미잖아요.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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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, 파. 요거 전체를 다 잡는 경우도 있어.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하고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. 그래서 여기를 다 왼손이 쳐주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요거는 어떤 이치냐면은 오른손이 6도 옥타브 8음이나 되잖아요. 근데 요거를 따져봤을 때 도하고 미는 3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. 그쵸? 그리고 민민미니까는 여기서 또 시하고 레도 3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. 그러니까 더 가깝잖아. 여긴 6도 차이가 나는데 여긴 반대로 3도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런 경우를 왼손이 잡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이렇게 전체적으로 쳐보면서 표시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자, 그리고 스탑은 플루트 계열을 썼어요. 그래서 이 찬송을 하실 때는 이풋은 쓰시지 말고 플루트 84, 지금 플루트 84랑 플루트만 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금 소리를 키운다 그러면 저는 프렌치 8, 8 정도까지 한밤 가사가 나오는데 옥타브 4, 옥타브 2 이거는 너무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8에서 왔다가 8에서 전반적으로 잡아주고 플루트 계열, 현 계열로만 하다가 추가를 한다면 프린치 8, 8 정도로 좀 차분하게 끝까지. 여기서 만약에 솔로를 해주신다면은 이런 솔로도 괜찮죠? 보통 여기서 반주를 할 때 엘토하고 테너를 이렇게 잡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. 이건 이제 악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소프라노가 오른손을 하고 왼손이 엘토하고 테너를 해준다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솔로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솔로만 튀면 되잖아요. 왼손은 안 튀어도 돼요. 화음만 잡고 있으면 돼. 우리가 그냥 화음만 이렇게 잡고 있어. 아무것도 하지 말고. 그 다음에 F 코드야. 그러면 달아도. 다시 B 플랫.
왼손이 일을 안 하고 있죠. 그냥 코드만 가지고 있죠. 이렇게 해도 돼요. 왜냐하면 소프라노에서 솔로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왼손은 그냥 화음만 잡아주고 있으니까 꼭 세 음 안 잡고 두 음만 잡으셔도 상관이 없어요. 초보인데 요번 성탄절에 거룩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하실 때 뭐 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한번 제가 알려드렸습니다.